강남구가 맞춤형 여가 추천 서비스 여가쿡을 출시했습니다. 강남 구립도서관에서 2020 강남구 동네 인문학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강남구가 테마가 있는 걷기 여행길 강남 12길을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생활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4차 산업시대, 강남구는 지자체 최초의 IoT 기반 모바일 서비스 더 강남 앱을 필두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강남구가 심리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여가 추천 서비스 여가쿡을 출시했습니다. 20일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민의 성별과 나이, 성격 등을 반영해 여가 활동을 추천하는 서비스 여가콕을 오픈했습니다. 여가콕은 한국형 여가문화 빅데이터에 기반해 개인 맞춤형 여가 성향을 찾아 최적의 여가 활동 5가지를 골라주고 시설과 정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강남구는 구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 늘어난 여가 시간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기획했으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여가문화연구팀과 골든민 커뮤니케이션 등이 협업해 선보였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들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여가문화 큐레이션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더강남 앱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강남구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여가콕이 구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온택트 시대, 강남구 인문학 프로그램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번갈아가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6일 저녁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문화살롱에서 2020 강남구 동네 인문학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이 함께 마련한 이 자리에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로 대중에게 친숙한 장강명 작가가 연사로, MBC 김민식 PD가 진행자로 나섰습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악 앙상블이 강연의 문을 열었으며 장강명 작가가 기자 시절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의 탄생 과정과 그 안에 내재된 힘,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야기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강남구 동네인문학은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강남구립도서관에서 번갈아가면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 강연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해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강남구립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구민 여러분의 야외 활동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그러나 코로나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 속 신체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리를 두며 강남 12길로 걷기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강남구는 구민들이 안전한 길 위에서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12곳의 걷기 여행길을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구는 걷기 테마별로 도심길과 둘레길, 힐링길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봉은사와 선정능력이 포함된 도심길에서 강남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양재천과 물구비 공원이 있는 둘레길에서 하천과 숲, 공원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힐링길은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강남구 걷기 여행길은 더 강남과 워크온 앱을 기반으로 운영해 걷기 활동을 공유하면 건강 정보를 제공받고 기부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 맨발의 기적, 박동창 작가와 함께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는 지난달 14일 관내 걷기 여행길을 소개한 함께 걸어요 강남 한 바퀴 자료집을 발간했는데요. 나눠 우리가 함께하는 건강한 걷기를 주제로 강남구 곳곳의 역사, 문화를 느끼고 힐링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전체 면적의 75%가 낮은 평지여서 걷기에 안성맞춤인데요. 테마별 걷기 여행을 통해 소소한 걷기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가 24일부터 미등록 특수판매업체 불법 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방문 판매,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 홍보관 집합 행사에 대한 구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으니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로 신고 바랍니다. 강남구가 4차 산업시대를 이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해 27일 스마트 도시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스마트 도시 기술 전문가 등 16명과 구청 간부 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스마트 도시 정책 수립부터 실행 단계까지 세부 역할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강남구가 25일부터 강화된 현장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구는 이달 초 현장에서 즉시 계도 횟수와 단속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60대를 주차 단속원에게 보급했으며 상습 반복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한 달 이내 같은 장소에 3회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구정 소식지 강남라이프의 명예기자로 활동할 청소년과 대학생을 각 10명씩 모집합니다. 구는 소식지에 주민의 일상 소식을 담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일반인 명예기자에 더해 총 37명을 강남라이프 명예기자단으로 위촉하기로 한 건데요. 기자단은 구정 관련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결혼식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을 제한하고 공간을 이미 분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뷔페 대신 단품 메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